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중간에 HDMI 케이블을 꽂으면 갑자기 내 스피커에서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현상 해결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HDMI 케이블에서는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HDMI 케이블을 꼽는 순간 이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영상과 음성을 다른 모니터나 TV로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출력이 되지만 음성도 따라서 출력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맨 모니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인터페이스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스피커 표시, 스피커 표시에 오른쪽 마우스 딸깍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소리 설정 열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 창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출력 장치를 선택하세요 라고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콤보 박스를 열면 몇 가지 출력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가 스피커라서 여러분들이 원래 쓰던 스피커를 선택하시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TV나 외부 모니터로 음성을 빼주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HDMI 포트 모니터가 달려있는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장치를 통해서 영상과 음성이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HDMI만 꽂았다 하면 내 컴퓨터나 노트북에 소리가 사라진다고 기계의 고장이 아닌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상을 선택을 해주셔서 소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출력시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